자, 팝업 하나를 더 추가해 보겠습니다. 자, 저는 기존 팝업 내용이 너무 길어요. 그래서 기존 팝업 내용은 없애고 여기다 팝업 1을 할 겁니다. 그 다음에 이걸 다 복사해요.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하고서 1을 다 2로 고쳐요. 그 다음에 CSS로 갑니다. CSS로 가서 팝업 시작이라고 되어있죠? 네. 여기서 팝업 1 시작으로 바꿀게요. 그 다음에 다 복사를 합니다. 그 다음에 팝업 1 끝 이렇게 되어있죠? 이렇게 쉬울 수가 없어요. 복사해서 140부터 들어가고 140부터 팝업 1이라고 되어있는 거를 전부 다 팝업 2라고 바꿉니다. 이러면 안 될 리가 없겠죠. 그 다음에 140 팝업 2 시작이죠. 그 다음에 HTML도 했고 이것도 했고 자 자바스크립트도 저는 요거를 복사할 거예요. 한 다음에 붙여넣기 해서 다 팝업 2로 합니다.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는 살짝 정리를 한번 할게요. 어떻게 할 거냐면은 잘 보세요. 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나누고 싶어요. 그러면 이렇게 하면 됩니다. 여기서 팝업 1 시작 그 다음에 팝업 1 끝 하고 그 다음에 팝업 2 시작 팝업 2 끝 이렇게 할 건데 이거보다 더 깔끔하게 하는 건 여러분 특정 코드들을 그룹화 시키는 게 뭐죠? 펑션이에요. 함수 A를 만들 거고요. 그거를 여기다 넣을 거예요. 그 다음에 자 요거 잘라내기 해서 함수 B를 만들 거고 여기다 넣을 거예요. 자 그러면 여기서 많이 실수하시는 게 함수를 만들었으니까 됐겠지라 생각하시는데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. 함수를 만들고 나서 이걸 실행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거 아시죠? 네, 요거를 많이 빼먹으세요. 제가 이거 그룹화해라 그러면 여러분이 보통 함수 위아래 나누는데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무것도 안 하면 이거 의미 없어요. 꼭 이걸 하셔야겠죠. 자 이제 해보겠습니다. 저는 여기다가 이제 팝업 1 열기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여기다 팝업 2 열기라고 해서 이렇게 할 거예요. 자,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뭐예요? 팝업 1이 열리겠고 그 다음에 팝업 2가 열리죠. 근데 왜 높이가 커 보이죠? 이거는 제가 민하이트를 걸어서 그런 건데 민하이트를 그냥 빼볼까요? 민하이트를 뺄게요. 그러면은 민 하이트를 여기서 빼고 빼니까 좀 이상한데 그냥 뺄게요. 자 아무튼 그 다음에 요거 하니까 팝업 2가 나왔다. 이것도 왜 팝업 1이야? 내용을 제가 복사해서 그런가? 아 그러네. 여기도 팝업 2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거 여러분 한국 사람들한테 오퍼시티 1초 못 참아요. 이거 속 터집니다. 0.3초 0.5초도 웬만하면 쓰지 마세요. 애니메이션도 좋지만 네. 됐어요. 자 여기서 이걸 이해하셨어야 돼요. HTML이야 그렇지만 갑자기 함수가 왜 나왔다고요? 함수 안 만들어도 되는데 자 이렇게 보세요. 이렇게 누르면 이게 접을 수 있잖아요. 이렇게 하면은 아, 팝업 1이 관련된 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구나 라고 좀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. 이해되시죠? 그래서 나눈 거예요. 그 다음에 여러분 함수명은 자 규칙이 있어요. 이걸 따르세요. 무조건 요게 팝업 1에 관련된 거잖아요. 그러니까 요기와 관련된 거죠. 그러면은 요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 붙이세요. 그 다음에 절대로 이건 언더바가 들어가 그러니까 빼기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빼기는 다 붙이시고 그 다음에 다 대문자로 바꾸세요. 이렇게 첫 문자만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언더바하고 이닛이라고 붙이세요. 이닛이 뭐냐면은 초기화하다라는 뜻인데 함수명을 이렇게 바꿨으니까 여기도 이렇게 바꿔야겠죠. 그 다음에 요것도 이렇게 그냥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팝업 1에 관련돼서 뭐 여러가지 준비할 거 있으면 준비해라 라는 뜻이에요. 네.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 보고 무슨 생각해야 돼요? 아 이건 팝업 1에 관련된 세팅 같은 거구나.
준비 작업 같은 거구나. 그 다음에 이건 뭐야? 팝업 2에 관련된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어야 됩니다. 이게 왜 안 되지? B가 어때요? 바꿨죠. 자, 이렇게 됐습니다.